그래요? 바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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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언니. 야! 유아님 하원이 제 아이디어인데, 하원이한테 사연 보내고 싶으면 노세한 선배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사회문제에 없으면 노세한 선배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노래가 들어가는 세상의 선배님이었어요. 신나요. 잘 들으셨어요. 신장님. 신장님, 시행포로가 무슨 뜻이에요? 저번에 시행포로? 그냥 그런 걸까? 이름이 시행이니까 시도를 좋아하시나? 전형님, 세상을 바꿔. 아가리또 보자이 마스님, 하우스만큼 아니지만 이 노래 기가 막히게 듭니다. 아, 진짜요? 이 노래가 노래방에서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고 싶어? 안강님님,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유도님님, 제 직장에 헬스 오차가 없네요. 이런 어려운 노래 힌트템으로 부르고 나니까 자신감 떨어졌어. 아, 자신감 떨어졌어요. 자신감 떨어졌어요. 아, 진짜 이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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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성님, 7월 말에 현장 오실 수도 있으세요? 7월 말에? 7월 말에 저 뭐 있으시나요? 7월 말에 뭐 있나 보다. 제 스케줄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대성님. 그때 오시면은. 그쵸? 여기 C스튜디오도 오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멀리죠? 그쵸? 여기 처음이니까. 대성님, 그때가 회사 때라서 7월 말에 현장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으려면 실제로 가요. 네,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전에, 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승인상. 근데 그 승인상이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분 상을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인수로 받고, 상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인수로 받고, 그걸 이제 택배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렇게 안 왔어요. 저도 그래서 제 상을 실물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께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막 자랑하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이제 또 올 때가 됐는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 오면은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자랑 좀 할게요. 상 받았잖아요. 그래도 장하온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신문상을 받았는데, 트로트로 전형은 정말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귀하게, 신문상 받았는데, 여러분들께도 그때 가까이서 보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축하해 주시고요. 계속 물건 먹을 거예요. 계속 물건 먹을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 네, 하은이가 그걸 해요. 서영 언니 오셨는데, 서영 언니랑 같이 OBS 정인 방송에서 버킷리스트 우리 동네 한 바퀴라고 쇼를 했는데, 그게 전통시장 알림으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하은이 보실 수 있지만, OBS 방송으로도 TV로도 또 하은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이 방송 받으시고 서영 언니랑 제가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전통시장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번 기회로 되게 많은 곳의 전통시장을 가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또 제가 막 성격이 빼달라 해보잖아요. 엄청 빼달라 해가지고 사장님들이랑 막 얘기할 때도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부감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도 좋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또 사람이 되고 혹시 C타입이세요? 아니면 돈이 많으시나요? 돈이 아직 C타입이에요? 돈이 많으시면 저 잠깐 충전해서 마스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도님 제가 더 감사드려요. 진짜 이렇게 저를 보면서 아픈 것도 잊어버리셨다고 하니까 비피지도 않아.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나?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걸로 얼굴도 다시 만나요, 우리. 그리고 소원님도 조금 한번 해주실까요? 괜찮아요. 시간 너무 잘한다. 괜찮으시나요? 벌써 한 시간 됐네요. 좋네요. 좋네요. 노래 하실 분도 또 하고. 경기도. 그 경기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전통시장 경기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난 곳이 안 살았는데
압류화종합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거의 그리고 2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거기가 다 때문에 서울권도 가면 거기 압류화시장 가면 또 택배 사시는 게 좀 아쉽게도 안가도 돼가지고 그럼 또 이제 다음 기회에 공유하는 걸로. 권영진님 기대가 됩니다. 이하수님 안녕하세요. 강화문장 사용하겠습니다. 이하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더우신데 고생 많으세요. 대상님 점점점 점점점 회전점점이시죠. 유도진님 현재 90% 나아진 것 같아요. 정말요? 100% 나아진 걸로 제가 내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진님 제가 공황장애는 아직 아직이 아니고 공황장애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얼굴도 예쁘고 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보내주길 진짜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우리 서영민이 아직도 안 나갔네요. 대박이다. 운이야 운이. 운이 하면 강화운인데 또 우리 서영민이 운이 빼놓고 싶어요. 진짜 대장님 전라도도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전라도도 전통시장이 많이 생겨요. 그쵸? 태연소장님 언니 너무 귀여우세요. 전라도 너무 안 오죠? 그러니까 전라도, 나 거기 전라도 가고 싶은데 전라도에서 왜 하운 안 불러요? 전라도 대장님 전라도에서 하운 좀 불러도 너무 좋겠어요. 힘 좀 써주세요. 대장님 힘 좀 써주세요. 권영진님 여긴 정글입니다. 네, 저는 이곳 여기, 저는요 여기 어디냐면요 동은사역 수번 길주 코엑스 아센광장 시스튜디오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셀럽분들, 프리랜서분들 방송하고 계시고요. 여러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다 또 오시고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는데 죄송해요. 하은이 너무 얘기 나눠보니 머리가 맑아집니다. 힘들지만 있으니까 그리고 머리가 시원해요. 정말요? 대박. 오늘 머리가 시원하세요? 저도 머리가 시원해요. 머리 파랗게 떠가지고 시원해요. 근데 막 땀에 젖었네. 저도 오늘 머리가 시원합니다. 네, 자, 장세님도 방송하세요. 서영이 이제 하실 거예요. 오늘 잘 보시네요. 안경민님 안녕하세요. 영국인 하우님께서 미치겠을 때 자취방 안에 쪼그려 앉아 병원을 분별시키는 모습 보고서 너무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났죠. 너무 열심히 수분을 다하시는 모습에 완전 감동하였어요. 그때부터 하우님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때 커피 한잔 준비할게요. 커피 한잔 준비할 건데 그때 이제 노래를 조금 너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불러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퍼포먼스도 막 강렬하게 해야 되는데 노래도 못하면 안 되고 막 좀 맞아요. 그래서 막 꼬르륵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송에서는 꽉꾸리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데 저는 그냥 얘가 힘이 아 대선님의 장난치는 거잖아요. 장난치는 건데 왜 이렇게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지? 소원대모님 노래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아 정말요? 소통하는 거 더 좋아요? 아니 오늘따라 댓글이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힘이 되신가 보다. 제가 노래를 힘이 주다 이런 생각으로 노래를 좀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소통하고 너무 좋아요. 소통하는 거 여러분 댓글 많이 써주세요. 쯔쯔리님 대선님 힘쓰세요. 유아님 경상남도에 하우님 오시면 좋겠어요. 경상도에 갈게요. 경상도에서 갈게요. 젊은님이 그렇군요. 선생님 제 이름이 언니가 말한 거랑 같이 이름이 팀이 꽃보다 좋아서 팀보다 이게 하우가 정답을 맞췄거든요. 이름이 거든요. 저한테 너무 기다려. 아 대단히 장난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장난치면 안 되겠다. 장난을 못 받아주시네. 죄송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가리 떠오르시니 경상남도 그리고 권영진이 그래도 즐거워요. 방송시간 너무 짧네요. 우선님 예쁘잖아요. 그때 너무 멋졌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해요. 경상도 많이 가요. 경상도 많이 가요. 맞아요, 제가. 경상도 일이 조금 많이 즐거웠어요. 2019년 때만 해도 거의 되는 거고, 다 쉬운 거야. 경상도만 가는 게 경상도만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전라도도 가요? 전라도도 갔어요? 왔는데 올해는 팬미팅 불가능인가요? 팬미팅 연접했으면 팬미팅을 팬미팅? 팬미팅도 하고 싶은데
요즘에 피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안강님은 이런 거에 걱정 말아요. 그 사연 추천해주세요. 사연 안에 추천해 주시면 돼요. 친구들이 언니 동굴이나 경남에 오세요. 저번에 미트나이 부상 때 무대에서만 봤네요. 미트나이 그쵸 무대에서 미트나이 부상 때가 언제였지? 여름이었죠? 저도 벌써 1년 지났어요. 미트스 마을 콘서트가 정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가수분들이랑도 친해졌고 또 무대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 꼭 당황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초등 때까지도 다 배웠어요. 정말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콘서트죠. 저에게 많은 걸 안 들렸던 콘서트고. 중앙이랑 한국은 다 이겨낼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무슨 얘기예요. 제가 힘드릴게요. 아가리또 그레이 마치님 조린다르님 콘서트는 더 아성 스튜디오를 오세요. 맞아요. 여기 오세요. 여기 아센 스튜디오. 아센 강당에 있는 C 스튜디오예요. 동문사역 7번 출구 포스 아센 광장 C 스튜디오. 수민님 전라도도 가긴 했어요. 팬미팅 분들이랑 같이 갔어요. 팬미팅 내년으로. 팬미팅 하시면 오실 거예요? 소원 선배님도 오실 거예요. 팬미팅 하시면? 저는 다은영입니다. 팬미팅. 미스트로트 나인 콘서트 하니까 생각났는데 양산인가 장하원님이 공연 끝나고 바로 스튜디오 가는 바람에 인도도 못하고 그때 버스 타고 바로 스튜디오 생각하면 진짜 아쉽다. 아 동동님 거기 아쉬워서 서운한 거 정말 많구나. 저를 좋아하시는 만큼 되게 아쉬워하고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대단님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안 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다 이해하시죠? 프랑스님 선생님 작년 8월 8일 부산 페이북도 이렇게 들으셨다. 이게 2년 다 돼가요. 하나씩 진짜 빠를 것 같습니다. 사원님 불꽃이 빠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 불살이 빠지진 않았는데요. 오늘 화장을 불꽃을 안 했어요. 오늘 화장 불꽃을 안 하고 이 뭐지? 최대의 불살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오늘 미스크가 빨간 거 발라가지고 불꽃은 좀 빼고 컵이 다른 애들 보이고 싶어서 불꽃을 좀 최대의 많이 칠했는데 성공했다. 성공했어. 불살이 빠진 것 같이 보이면 성공했어. 선생님, 작년 선생님, 올해 2년생님처럼 올해 콘서트를 가면서 콘서트 가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서 대박 성공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해하고 나왔어요. 특별히는 오늘 공통 특징이 안 하네요. 오늘 공통 특징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비켜서 보면 내일부터 떠나지 말아요. 들어보시겠네요. 그거 물어보죠. 그거 뭐죠? 그 노래? 약간 찬양 노래 같은 거, 그쵸? 찬양 노래 같은 거. 공사도 좀 개인적으로 부르실게요. 아, 정말요? 우리 귀걸이도 있어요. 우리 귀걸이 여기 와가지고 비춰도 꼈어요. 민기걸이가 예전에 있었는데 무대에서 민기걸이를 조금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팔아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귀걸이를 안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귀걸이도 할게요. 커피콜. 저를 처음 보고 여수 에스코. 그냥 5월 18일. 여수 에스코? 여수 에스코? 5월 19일에 그 여수에서 콘서트 했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죠? 그때 리스트를 빼던 일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 같은데? 제가 근데 이제 노래 한번 해볼까요? 조금 많이 한 것 같은데 노래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민정 선생님 옆집 누나 노래 들을까요? 옆집 누나 제가 첫방송 때 했었어요. 첫방송 때 했는데 그거 듣고 싶으세요? 파트너 한번 보여볼까요? 파트너?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지원이 언니랑 파트너를 불렀었는데 그게 이제 신청곡으로 지원이 언니한테 불러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노래를 제가 잘 몰랐어가지고 울었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불러드리려고 파트너 준비해왔어요. 대선이 오늘 왜 저한테 이렇게 몰아보시는 거죠? 우리 대선이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 보다. 대선이 힘내세요. 긍정 빠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대선이? 긍정적인 대선이 얼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진 선생님의 파트너 불러드리려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정말 멋진 파트너니까요.